신약 성경에는 영적인 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죄로 인해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베일은 벗겨져야 합니다. 믿음의 목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또한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오실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강렬한 빛으로 인해 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자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비늘이 벗겨지는 사건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우라는 찬송과 405장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신앙의 변화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 요한복음 9장 39절 이하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와 함께 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되고 스스로 본다고 말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사건입니다. 당시에는 스스로 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태양이 중천에 떠 있는데도 태양은 없다고 외치는 사람과 같았어요. 자신들의 신학과 전통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이러한 역설의 주인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없다거나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은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두운 방에서 창문을 열어 빛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이미 여러분을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커튼을 열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을 비출 것입니다. 아직 창문을 열지 않은 분이 있다면 창문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그 빛이 여러분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어둠이 밝음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될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이야기예요. 이 구절이야말로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의 역설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마지막 기적입니다. 마지막 기적입니다.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기적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이 기록된 위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의 사건이 한꺼번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면서 눈먼 자를 고치시고 고침을 받은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건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것은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사건의 의미인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은 과거가 아닌 미래에서 찾아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여정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갑자기 등장합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바는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들은 벤입니다. 비슷하지만 발음이 약간 달라요. 바는 아들, 디메오는 존경받는 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번역하면 존경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을 떠나려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가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은 오랫동안 구걸을 하면서 영양실조를 겪어서 있을 수도 있고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구걸과 앞을 보지 못한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의학 수준이 낮았기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리고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살기에 매우 좋은 지역입니다. 요단강 건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려는 사람들과 절기마다 그곳을 지나가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구걸하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해 구걸을 하며 사는 바디메오를 보면서 사람들은 누구의 죄 때문인지 혹 무슨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은 불행해 보이는 사람을 보고 고통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의 죄는 자식에게 전가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부모의 죄든지 혹은 자신의 죄든지 간에 고통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통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통은 주님 하실 일을 드러내는 도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원인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찾아온 고통을 이해하기 힘든 이유가 바로 고통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통의 원인을 과거에 찾지 말고 미래에서 찾으십시오. 이런 산모가 겪는 진통에 아마 좋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산모는 왜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과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태어날 생명을 위해서 고통을 겪는 것입니까? 고통의 원인이 과거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은 미래에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소리쳐야 맞는 것 같은데 그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이 이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은 마가복음에서 처음 나왔어요. 마가복음 이전에는
한 명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에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를 지칭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된 호칭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메시아를 표현하는 가장 합당한 호칭이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따라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른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역사적인 호칭인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바디메오는 육체의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읽을 수 없었지만 그는 유대인으로서 회당에서 들었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었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많이 읽고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은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바라봤습니다. 심지어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을 자신들과 함께 지냈던 사람이라면서 무시하고 거절했습니다. 이렇듯 모두가 나사렛 예수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 바디메오만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쩌면 그가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우리는 눈을 통해 많은 것을 보기 때문에 더 많은 잡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구약의 언약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의 호칭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요청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들을 수 있는 가장 호소력 짙은 기도인 것입니다. 혹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막연함이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을 불러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리치는 바디메오를 꾸짖고 막아보려 했지만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변 환경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이 많은 분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는 못했어요. 만약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디메오를 예수님의 방해자로 여겼어요. 어린아이가 등장했을 때도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존중한 존재로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바디메오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막는 방해자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만나야 할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방해물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예수님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눈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의 방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누가 방해합니까? 다른 종교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정치가 들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역의 방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돌아오는 화요일날 1111은 다민족 연합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가 LA 오렌지 카운티
주의 종들이 두어달 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요, 집회를 산하를 앞두고 집회 장소가 취소되었어요. 전 어제 그제 세상 말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혼다 센터가 취소가 되어버렸어요. 새로운 장소를 구하느라고 얼마나 바삐 다녔는지 모릅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다민족 연합 기대를 방해하는 방해 세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인지 으뜸이 되려면 모든 사람이 종이 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바디메오의 부름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걸음을 멈추냐가 우리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발걸음이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악을 행하는 발을 발은 빠른데 선을 행하는 데는 걸음이 더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부름에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멈추신 발걸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다는 것이 느껴진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줍니다. 본문 50절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대답했어요.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무조건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어요. 내가 무엇을 내게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먼저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질문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질문은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바디메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앞을 보는 것이지만 어쩌면 그는 앞을 보는 것을 포기하고 체념한 상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디메오도 자신의 눈이 나을 거라는 소원조차 사라져버린 상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바디메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취하기 전에 그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일깨워주셨어요. 자신이 그토록 소원했던 마음을 일깨운 이후 예수님의 치유에 놀라운 감사하는 믿음으로 병을 낫게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이전에 소원이 필요합니다.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소원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원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되는 원동력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일이 이유에 따라 때로는 물질이 없어서인 것 같고 때로는 능력이 부족해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고통 속에 있지만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한다면 그 고통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를 일으키신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되었고 예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면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침을 바르든지 진흙을 바르시는 등에 전혀 병을 고치지 못할 것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바디메오에게는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만 말씀하셨어요. 마치 능력이 없어서 그냥 가는 것 같지만은 바디메오는 이미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했지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보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께 나아간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합니다. 단지 하나님께 나아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바빠서가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즉시 고침을 받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변화와 더불어 영적인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눈먼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한 고백을 통해서 가려져 있던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